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영 멘토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아, 그 에코캡이고요. 네. 네, 6,100원에 비중 30%요. 6,100원에 비중 30%. 6,100원 맞죠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지금 되게 오래되셨군요. 한 1년, 1, 2개월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 종목을, 저도 궁금한 거예요. 이 종목을 그때, 그 당시에 주가 빠질 때 사신 거죠? 네, 그쵸? 유모증 하고 나서. 네. 왜이 종목을 그때 당시에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. 아, 그때 와이어링 하네스랑 이런 부분에서 네. 독보적 전기차 공급하고 이랬어요. 네. 아. 그쵸. 그 당시에 물린 종목들을 보면 당시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, 네네. 지금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,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게 있어요. 당시에 매수했던 그 시기가, 제가 볼때 2022년도 이제 뒤로 가면서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. 그죠? 후반쯤에. 예. 8월, 9월쯤인 것 같은데, 그러면 이 회사의 그 실적이 이미 2021년도나 2020년도에 나왔겠죠? 그쵸? 네네.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전기차 쪽에서 이제, 본다면, 와이어링 하네스 쪽에서 이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. 그러면 전기차 쪽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게 2022년도에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. 이미 2021년도에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. 그죠? 네. 네. 그럼 왜이 회사는 실적이 오히려 2021년도에 더 적자가, 영업 손실이 커졌을까?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실적 없이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은 이제 단순 테마로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도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지금 없죠, 별로. 그죠? 네. 거래량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재무정보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. 재무정보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회사는 이미 뭐 이자부상배율은 마이너스인 상태고 그다음에 부채도 지금 보면 부채비율이 70%이긴 한데 많은 편은 아니에요. 70%대라고 한다면. 그런데 전체 부채가 650억, 그 다음에 전체 부채 중에 유동 부채가 500억이에요. 단기 부채죠, 그죠? 단기 부채가 네. 500억이고, 그 다음에 자본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자본이, 자본상에서의 문제는 없지만, 중요한 건이 회사가, 지금 버티고 있는 건, 지금 금액이, 이 유동성은 살짝 부족해요. 회사가.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네.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할수 있냐면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렇죠? 예.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최근에 막 올라오면서 5천 원대 막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당시에 좀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어땠을까? 나는 좀 아, 아쉬움이 남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좀 아쉬움이 남는 맞습니다. 거예요. 비중도 많으신데.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지나갔잖아요. 이번 반 다음 반등은 이거보다 좀 낮을 수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4,500원 정도 이 네네. 부근에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네네. 좀 아쉽지만 다음에 반등 나오면 역시 아시죠? 거래가 그렇게 평소에 많지 않던 종목들이 올라가면 네네.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진다는 거 그죠? 네, 네네. 4,500원에 잘 한번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은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